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한국경제TV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의 텐텐백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로도 볼수 있습니다. 많이들 핵심 트렌드 보시고 거기에 따른 추천주까지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하고 함께 시장을 풀어나가시길 바라고요. 좀더 심화된 내용, 바로 이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불편하신 점, 또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현재 힘든 시장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또 다음 주 있을 시장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미리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투자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부진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시장을 보면서 가장 시장이 대응하기가 힘들 때, 힘들다고 해야 되나? 뭔가에 대한 이제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든 구간이 언제냐면 변동성이 줄어들 때입니다. 저희가 저희 회원분들하고도 단타도 치고 장기 투자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사실 이제 단타를 칠 때는 변동성만 나타난다면 시장이 빠지더라도 변동성만 나타난다면 뭐 하루에 2% 3%짜리 떼기는 가능한데 시장이 이제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변동성도 줄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먹어 들어가는 것이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버리는 우리가 조금 무기력한 시장이다 막 그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래서 힘이 조금 빠져 있는 상황들이 연출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시장이 보면 아침에 반짝 상승했다가 원위로 그냥 밀려버리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반등의 폭은 제한되고 대신에 하락의 폭은 좀 깊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보니 시장의 대응이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 지난주 동안 좀 펼쳐졌다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시장이 무기력하게 움직였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악재를 조금 모아본다면, 우선 이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들 계시겠지만, 뭐 용산 집무실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는 사례라든지, 이게 사실 쉬운, 상당히 뭐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안이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곳에 이 풍선이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 국방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조금 보안이 좀 뚫렸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환율에 대한 변화가 또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도 이런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이제 미국 대선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방향성을 쉽게 찾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더 10월 말에 그러면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같이 봤을 때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또다시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금통위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또 다시 한번더 이루어질 때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이제 금융정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움직임들 BOJ 뭐 일본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신작 출시 일부 있는 부분들이고 대신에 이제 보면 11월 달에 이벤트가 대단히 많습니다. 11월 달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제 미국 FOMC, 여기 두 개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상당 부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1월 말로 들어가면 이제 소비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28일부터 31일까지는
큰 이벤트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이제 통화 정책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대한 뭐랄까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환율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는 금리에 대한 변화에 좀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고, 여기에 빠지지만 11월 14일날, 11월 24일날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10월 달보다는 11월 달을 기약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수를 한번 같이 보면, 현재 지수 자체가 쉽지 않다고 좀 보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책의 기술적 분석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 형태. 우리가 이 삼각 수렴 형태도 이제 세 가지로 나뉘죠.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 형태를 보면서 다중바닥 형태를 좀띌 때는 우리가 이런 자리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투매가 발생하고 이 자리가 이제 저항 구간이 돼버리는 이제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구간들이 형성되는 거고, 역삼각 수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저항 자체가 돌파가 되면서 강한 시세를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의 코스피를 보면 이제 상방도 이제 낮아지는,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하방에서 보면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 지지를 밟고 올라가는 추세되다 보니까 양쪽에 대한 힘겨루기, 힘에 대한 균형이 맞아 들어가게 되는 구간인데요. 다만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에 대한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가지 방향성은 이제 상승을 하다가 꼬꾸라지는 이런 움직임이 첫 번째 구간이 발생을 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하락을 하다가 급등하라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후자가 나와줘야겠죠. 시장이 올라가줘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기력한 움직임 자체가 나오는 것도 결국 앞으로에 대한, 우리가 상대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 수출 물량도 4분기, 1분기가 좀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대한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보다는 11월 또는 12월 달이 좋다는 가정하에 결국 마지막 변곡에 대한, 하방에 대한 지지 과정을 10월 말 또는 이제 11월 달에 한번 찍고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 힘들지만 마지막 힘든 구간이 현재 구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앞서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트럼프가 지금 현재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이든 네가 경제를 너무 못 만들었다라는 거고, 또한 가지는 바이든 네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이두 가지가 가장 선제적인 정책 과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서 이제 트럼프가 주장했던 것은 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기 부양시키겠다. 내가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 당선된다면 결국 세계 평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양, 결국 대선 이후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부진한, 지금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완하고 IRA를 좀더 확대시키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또다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해리스도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든지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태로 가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바이든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바이든의 의견을 무시하고 발언들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자체가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 이번 주 시장이 하락을 해서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이런 조종 자체를 우리가 시장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런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 좀더 빠질 만큼 빠졌을 때 오히려 시장을 좀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구간으로 돌입했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역발상 투자 전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전쟁이나 환율 관련된 부분인데, 아, 이 문제가 저는 이제 쉽게 해결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이 러시아 사태에 대한 부분에서 러시아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강대강에 대한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투자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그저 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은 결국 외국인들이 언제 매수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그 매수가 나타나는 포인트가 저가 매수에 대해서 바닥을 지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큰 틀에서 보면, 실적에 대한 이슈도 한쪽에서는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실적 이슈가 붙으면서, 뭐 조선이나 또는 이제 방산, 또는 이제 중국 소비, 또는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이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대부분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강한 반등을 좀 붙여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강한 반등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붙고 있지만 대신에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 매수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시장을 막아주는 듯한 이런 수동적, 방어적 매수만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자전거를 통해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조금 잡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르게 보면 이제 그 이런 적극적 매수라는 것이 체결 강도죠. 결국에는 이제 상방을 체결시키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미국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2차 전지도, 해리스가 된다, 또는 트럼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작은 이슈에 대해서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 심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듯한 양상들입니다. 그렇지만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재 구간이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이런 낙폭과대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한 번만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보다는 제한적 상승과 거기서 일부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방에서 이런 주도 패턴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넘어갈 때는 한 번만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꾸역꾸역 이제 이런 식으로 제 얼굴 때문에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한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상승이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더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서 지수에 대한 마지노선에 대한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실제로 차트를 조금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것이 2차 전지, 그리고 보면 제약바이오도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고 차익률이 좀 나왔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도 힘을 좀못 받는 경우가 될수 있는데요. SK이닉스가 지금 과거에도 우리가 바닥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8월 5일 날 이제 진바닥이 떴고 이제 앞에 있던 7월 30일은 단기 바닥이었죠. 바닥 찍고 다음 날 곧장 반등이 나왔으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여기 이제 빠질 때 보면 앞에는 이제 갭, 이제 공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갭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SK이닉스는 21만 원 선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과 지금 싸우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돼요. 이대로 이렇게 퍼진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재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앞에 있던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박에 넘어갈 수 있는 드라마틱한 강한 상승세가 보이기는 조금 어려워. 결국 물량을 소화를 해줘야 되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더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한번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만 보면 지금 자리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실제로 HBM에 대한 부분에서 제외되는 이런 양상들이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재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듯한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른 여타의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려내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우리가 TSMC에 대한 실적도 있었고 ASM에 대한 실적도 있었고 이번에 램리서치 실적도 있었지만 이런 실적들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11월 달에 있을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더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더 저가를 좀 다지는 바닥을 확인하는 움직임들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현재 이렇게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거야 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시간을 텀을 두고 좀 더 분할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뭔가 단기적으로 승부를 본다 이러면 지금 현재는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 대신에 지금 현재 반도체 전기전자 또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본질은 결국 240선과 480선 아래에 있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반등을 붙이고 있는 과정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가격에 대한 승부는 결국 좀더 시간적인 부분을 두고 매매를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이나 또는 이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뭐 또는 LG화, 뭐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많은 2차전지 기업들이 힘을 못 받고 있어요. 힘을 못 받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3분기에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가? 2분기보다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자, 기저 효과는 나올 수 있겠지만, 좀더 여기에서 이제 강한 상승을 붙일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악재가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은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됐다고 봐요. 하지만 대중들의 투자 심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상승을 할 때마다 여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조금씩 달리면서 끊어먹는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단기 물량도 낙폭과대로 인해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대신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그만큼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악재에 대한 소멸이라든지 또는 이제 악재에 대한 선반영이라는 부분으로 그때부터는 좀 더 강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승부를 볼 만한 자리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제가 프로그램을 한국경제TV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2차전지 어떻게 해요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칠 만큼 지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항상 지칠 만큼 지친 상황이 되면 또 반등을 보여주는 게 주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요. 그만큼 이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를
가지고 논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끝이 다 보여간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한번 버텨보는 전략으로, 결국 대선 이후에는 확실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방향성이 하방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제 상방으로에 대한 변화 과정, 현재는 바닥을 좀더 다지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 있죠.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홀딩스, 뭐 에코프로,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분위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그런 상방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쉽게 탈수 없는 투자 심리가 있다 보니까 좀더 시간적인 부분이 할애가 필요하다. 대선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방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력 설비, 중국 소비 관련 쪽인데, 그건 이제 추천주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이 상방으로 만약에 풀어 나간다면,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풀어 나갈 때 중요한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실적주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제약바이오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도 사실 이슈가 계속적으로 됐던 것이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는 계속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이번 주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유럽 쪽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 존재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국산화율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도 탄약 관련된 부분에서, 대표적인 예로 탄약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보면 자, 이런 것도 있죠. 보면 보면 이제 무인화,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에 크게 테마 이슈가 됐던 것이 우리가 드론 관련된 부분이 좀더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보다 강하게 상승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상한가 같은 한일 단두 같은 경우에도 탄두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잡혀 있는 것이 러시아라는 키워드가 또 잡혀 있어요. 러시아가 워낙 이제 에너지 부국이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러시아 관련된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실제로 이제 가격을 보면 우리가 플라듐이 러시아가 약 44%를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월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요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비료 만들 때 요소가 또 주재료거든요. 주원료라고 하는데, 요소도 지금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영국 가스와 TTF 가스는 이제 유럽에서 쓰는 천연가스죠. 이게 바로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이제 확실히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나프타도 마찬가지죠. 나프타도. 그러고 보면 이제 해바라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생산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가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이런 원자재 관련 또는 에너지 관련된 섹터군에 대한 테마도 시장에서는 한 번쯤 체크해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한번 이어서 같이 보시면,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저는 이제 실적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뭐 겨울로 이제 접어드는 입장에서 오류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들이 또 중국 소비와 또 연관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만들어가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려운 구간 자체를 이제 지지를 밟고 넘어오는 과정들이거든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주에 대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업. 지금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주주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동원해 왔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깜짝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런 러시아 관련된 이슈나 또는 좀 더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국내에서도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DSE 같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소리 소문 없이 이미 차트를 상당 부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이런 아직까지는 이런 닫혀져 있는 박스권에 있는 모습들이지만 보면 이제 힘든 구간대를 이제 돌파를 해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기에서 한번 상승을 한번 붙이면 연속적인 상승으로 넘어갈 때가 대단히 많고 앞에 움직임을 보면 앞서서 보면 3일선을 좀 타고 가면서 항상 급등 패턴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이게 이제 한 번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요 3일선이 한번 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급등 패턴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전초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실적 이슈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전력 설비 관련인데 우리가 이제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보면 현재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전력 설비 빅5 종목군들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항상 얘기했던 뭐 일진전기,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까지 이렇게 다섯 개가 우리나라 전력설비 빅5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HD현대일렉트릭이 또 보면 주가에 대한 전고점 돌파를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이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본다면 충분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 자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밸류업 이슈가 되니까 은행주들, 그 보험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은행주들을 따라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제 배당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느리더라도 삼성생명 같은 이런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더 한번 전고점 108,500원대를 좀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이제 강대강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산 이슈도 쉽게 꺼지지는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본다면 이제 비츠로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 관련해서 무인화가 또 요즘 트렌드니까 이 비츠로셀이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부품을 또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운수 장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비츠로셀이 이번에 이 3일선 타고 가는 움직임이 저는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연출할 수 있다. 대신 이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항상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외국인들 매수량이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큰 종목을 보면 이제 우리가 탄약 관련해서 풍산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매매를 또 했었잖아요. 또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업이니까. 그래서 신고가를 단 종목보다는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풍산에 대한 부분도 변화 가능성은 좀 높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풍산 이슈가 됐던 것이 태국 국왕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가 이슈가 되면서 태국은 이 돈을 바꾼다고 해요. 국왕 얼굴로. 그렇다 보니까 국왕이 죽으면 그 다음 또 화폐를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풍산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탄약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 내용인데 너무 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분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 번씩은 허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풍산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게 한편으로 상당히 좀 슬픈 일이잖아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풍산 같은 기업들이 신고할 수 있다 이 말이니까 빨리 세계에 평화가 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요. 풍산도 그런 의미에서 단기간에 대한
반등세를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반등 나온다면 이제 저는 비만 치료제 이슈. 인벤티지랩이 많이 빠졌어요.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는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 다음 주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도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즐겁게 주식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 자, 저희가 이번에 회원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문자 발송까지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한번 같이 받으시면서 즐겁게 주식하실 분들은 한국경제TV 와우넷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표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에서 한국경제TV 와우넷을 검색하셔서 저의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